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원래 금요일 날 저녁에는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했는데요. 지금은 뭐, 뭐죠? 유튜브에 채팅창도 금지, 댓글도 금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안 보여집니다. 반응도 알아볼 수가 없고 상당히 혼자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지를 했고요. 대신 어떻게든지 궁금한 종목들 또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짧게나마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열었습니다. 오늘 가장 핵심은 지난번에 모건 스탠리가 미국 시장에 경기 침체는 아니다. 고용 지수에 대한 감소, 그래서 저하 때문에 아래 공포가 오는 거 아니냐. 근데 어제 갑자기 이제 아이고, 소리가 이렇게 빗소리가 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께서 제가 이 댓글 금지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댓글도 금지하고 그 다음에 리플도 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정지시켰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제가 템플턴의 행복 투자 블로그가 있는데요. 그것도 금지되기 때문에 제가 블로그도 지금 리플을 전혀 달지 못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도 역시 실시간 채팅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채팅창도 멈췄고요. 그 다음에 댓글도 금지시키라고 해서 댓글도 지금 금지돼 있습니다. 8월 14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유사투자 전문가는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저기는 다 정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제가 소통 금지 이러다 보니까 할수 있는 것이 동영상뿐이 없어서 동영상을 지금 열고자 동영상을 촬영하고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난번 코로 가장 이제 문제됐던 것이 아래 공포가 가장 문제가 됐죠. 아래 공포가 가장 문제가 됐는데 어제 뉴스 나온 것을 보니까 실제로 실업수당을 받아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적었다고 그래요. 기대치보다도 실업수당 청구가 23만 3천 명으로다가 감소로 해서 고용 우려를 진정하면서 미국 시장이 어제 강하게 올라왔죠. 그럼으로써 오늘 우리 시장도 좀 반등을 해서 코스피가 좀 많이 올라갔다 좀 밀리긴 했어도 31포인트로 올라왔던 거고요. 그래서 고용 우려는 진정되고, 제가 며칠 전에도 우려 방송에서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일단 미국 GDP가 2.8, 2분기에 2.8이었습니다. 3분기 예상을 지금 2.9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GDP 성장률이 나쁘지 않고, 경기 선행 지수는 우리나라가 지금 100.8입니다. 3개월 선행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수출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수출 경제가 이어지는데
주식 시장이 붕괴된다? 아래 공포로 붕괴된다? 저는 조금은 좀 이해가 안 가서 오히려 이게 어쩌면 기회가 오는 거 아니냐. 주봉상은 아직 그 20주선, 60주일께는 하락 장세로 가는 그런 그 대세 상승장을 깨지는 않았어요. 그죠? 지금 현재는 2월 달에 제가 대세 상승장으로 간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는데 캔들 자체는 한바탕 그 가격을 폭락시켜서 진짜 투자자들이 그런데 원인이 이제 두 가지라고 그러지. 하나는 아래 공포와 그죠? 또 하나는 이게 그 일본의 그 조금 잘 들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공포가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이 폭락으로 갈 거냐?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은 일본 이자가 일본 엔화가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엔 캐리 트레이드. 그래서 일본 엔화가 워낙 이자가 금리가 쌓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그것을 빌려서 세계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하는 것이 청산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청산하는 바람에 세계 증시를 패닉 상태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 설이 하나. 그 다음에 미국의 그 고용 지표가 악화돼서 저하 떨어졌기 때문에 아래 공포가 왔다. 둘. 이것 중에 어느 것이냐? 뭐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예보다는 이게 더 강하지 않느냐? 그래서 더 이상 미국이 아니 일본이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하나는 아래 공포는 뭐냐면 일단 생각보다 GDP 성장이 나쁘질 않아서 그 다음에 오늘 실업수당의 청구 건수가 생각보다 줄었기 때문에 아래 공포는 아니지 않느냐. 모건 스탠리 얘기가 저는 더 신뢰가 가는 그런 의미로 보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시장은 뭐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봐서 이 조정을 잘 참으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시장 상승을 가는 것을 서서히 보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간다면 이번 기회에 돈을 버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감히 말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뭐 신용빚을 쓴다든지 이번에도 어제도 반대 매매가 640억이 나갔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런 종잣돈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지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상적인 투자를 간다면 결코 여러분의 투자가 잘못될 가능성은 없다. 그럼 오늘 시장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전체 시장은 조선주만 그동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어제도 올라가서 조선주는 조정했고요. 대신 오늘이 강하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부분적으로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워낙 지금 엔비디아가 떨어지면서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아직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렇죠? 조금씩 반등해 주는 모습, 저점을 잡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일 그 가는 종목은 역시 방산주가 계속해서 가고 있다. 하나요로 꾸준히 가고 있어서 다시 30만 원의 가치는 가야 된다. 제가 끊임없이 여기서 주장했는데요. 참 유리원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5년 전에 저를 만나서 지금까지 제 방에 있는데요. 5년 전에 사기 시작해서 자녀한테 100만 원씩 월급을 타오면 투자를 해서 지금 원금이 4천만 원 넘고 지금 총 금액이 9천만 원이 넘어서 한 5천만 원 가까이 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참 정리식 투자가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나는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 그 좋은 투자 방법은 결국 여러분이 은행에 갖다 놓는 것보다 이렇게 좋은 주식이 꾸준히 갈때 여러분의 계좌가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여러분 안에 원칙을 만들어서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오늘 스트리밍 서비스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카카오톡 당연히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전문가들이 텔레그램 방하고 그 다음에 뭐 밴드를 한다는데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 소통이 되는 건 아니고 일방 통행만 된다는 거죠. 글을 써서 알려주는 정도.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톡처럼 소통과 그죠? 주고받는 소통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문자가 나가고 이런 것은 잘못 저기 아무 상관이 없지만 소통 금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식법 개정이 8월 14일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못하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를 와도 그냥 좋아 저기 공감만 누르시고요. 댓글은 자제해 주시고요. 댓글을 달아도 제가 답변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유튜브는 채팅창을 막았고요. 그 다음에 댓글도 제가 쓰지 말라고 오늘 공지를 올렸습니다. 유사투자 전문가 유튜브는 8월 14일부터 채팅창과 댓글 전부 금지됩니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보고 참고하시고요. 본의 아니게 그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주지 못한 점 양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좋았다면 그죠?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짧게나마 대신 이것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유튜버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이번 시장에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